방금 촬영 시간은 오후 6시 27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요새 가장 많이 보는 책입니다.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맨날 비타민 D 하는데 사실 칼슘을 먹어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우유는 꼭 서울 우유를 먹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고요. 고등학교 동창이 서울 우유에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 있습니다. 우유 살 때는 꼭 이렇게 유통기한이 가장 많이 남은 걸 삽니다. 동네 고봉민 김밥집에서 저녁을 포장해 가기로 합니다. 자취방 아니 당직실로 돌아갑니다. 사실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당직을 서는 당직의사입니다. 저를 반겨주는 책상에 있는 노트북, TV, 유튜브 촬영을 위한 삼각대가 보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여기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침대에서 당직의사 일을 하면서 틈틈이 자고요. 당직은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합니다. 일요일엔 24시간이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김밥, 떡볶이, 우유 이 세 개면 솔직히 만족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김밥은 맛있기는 힘드나 맛없는 건 엄청 티가 나는 편인데 고봉민은 그래도 항상 맛없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밥은 불고기 김밥인데요. 떡볶이와 김밥은 탄수화물 폭탄인데 이 불고기라는 단백질을 추가함으로써 뭔가 정신적으로 나는 완전 식품을 먹고 있다.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자, 여신강림 보면서 저녁을 먹습니다. 원래 오글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떡볶이가 있어가지고 참습니다. 차은우님 얼굴 보고 현타 와서 나온 산을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스트레스 없을 것 같은 기아님도 저렇게 고민이 많은 걸 봐선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서 핸드폰을 하면서 밥 먹으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솔직히 그게 중요합니까? 에? 중요하냐고요. 어차피 빨간날 전날인데 저게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천주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천주교 기독교였습니까? 언제부터 생겼다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